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일요일 좋은 아침입니다. 초보농사 박담이. 오늘은 고추 2차 추비주고 2차 방제하러 왔습니다. 정말 고추가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. 너무 신기하고요. 그런데 이렇게 많이 열리면 고추가 아래쪽이 무거워서 키를 또 높이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고추를 약주기 전에 좀 따서 이웃과 나눠 먹으라고 또 옆집 아저씨께서 말씀하셔서 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고생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아깝지만 한번 따보겠습니다. 이게 약간 매운 맛이라서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속아서 따주겠습니다.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농사 어렵지만 이렇게 시골 와보면 너무 힐링되는 기분도 있어서 합니다. 여러분도 힐링되시기 바랍니다. 네, 청새벌레 두 번째 방제입니다. 이 농사도 엄청 극한 직업인 것 같네요. 저 지금 엄청 덥습니다. 먼저 같이 영양제는 조금 더 주겠습니다. 영양제니까 한 숟갈인데 두 숟갈 주겠습니다. 홍채벌레 세트껑입니다. 진딧물 한 스푼입니다. 냄새도 지금 엄청 지독합니다. 배터리를 또 안 넣네요. 배터리가.
농사도 엄청 급한 직업인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너무 덥고요. 냄새도 심하고요. 농사가 엄청 극한 직업이네요. 너무 더워요. 너무 덥고 냄새도 심하고
수고 많으십니다. 동부님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. 저 지금 눈이 따갑고 해서 다 못 주겠습니다.